자, 우리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릴 거거든? 네. 일단은 이계도를 자체를 알아야 디테일하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자, 두 번 미분 때렸을 때 이계도일 때 양수라는 거는 내가 말했죠. 2차, 그, x제곱, x제곱의 차수가 양수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아래로 블록이죠? 네. 아래로 블록. 음수는? 위로 블록. 이게 다예요. 자, 변곡점 배울 거거든요. 네. 변곡점은, 자, 우리가 미분 때렸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x가 극대와 극소를 만드는 후보였다면, 변곡점의 후보가 되는 x는, 아직까지 후보야. 무조건 변곡점이라는 얘기 아니야. 변곡점의 후보가 되는 x는 두 번 미분 때린 이계도를 0 만드는 놈이야. 각자가 이제 0 만드는 놈이 각자의 후보가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미분 때렸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x를 찾다 한들 걔가 극대극수를 만드는 후보가 아닐 수도 있는 이유가 그걸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플러스 마이너스 양상을 따졌을 때 풀마가 되거나 풀이 되게 되면은 극대극수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 변곡점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두 번을 미분 때린 놈을 기준으로 좌우를 따졌을 때 풀마, 마풀 이렇게 대줘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변곡점이 뭐냐? 그걸 알아야겠지? 자,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증가하는 쪽 아니야, 여기? 네.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사이가 변곡점이야. 약간 앞으로 우리가 좀만 더 시간이 기다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완화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약간 주식 같은 느낌이죠? 100% 주식이에요. 이해했죠? 네. 물론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2프라임이라고 하거든? 네. 2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그 시점이 변곡점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곡점 한번 구해볼까요? 자, 한번 미분 때릴게요. 일단 1프라임. 아씨, 하기도 싫어. 뭐야, 마이너스 x제곱인가? 마이너스 2x 맞아? 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야, 이렇게 내려오니까 또 2프라임 쪽이 나오네. 야, 쉽지 않아요. 이걸로 가자. 마이너스 2,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제곱 맞아? 네. 자, 플러스 할 건데 얘가 또 나오잖아. 미친 것들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2x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죠? 마이너스 2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4x제곱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까지 심지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까지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2x 제곱 맞아? 미친 것들. 심지어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왜냐하면 풀마를 따져야 돼가지고 이거 또 적어야 돼. 아씨, 루트 2 나오는데. 플러스 루트 2x 1 마이너스 루트 2x 맞아? 네. 이해하셔? 하하. 정말 I love you 하네요 진짜. 자, 2프라임이 0 되게 하는 거 여기 여기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맞죠? 네. 바꾸자. 간다? 네. 얘네가 후보가 된다고. 네. 자, 0 여기보다 큰 거 뭐 있어? 대충 2보고 마이너 보고 아 1도 되겠다 맞지? 네. 이게 낫겠다. 0 넣어볼게. 마이너스에 음수 맞아? 네. 일로 볼게. 양수. 음수지? 네. 음수 양수. 거의 뭐 이렇겠지. 맞아? 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거 저거잖아. 2프라임이야. 네. 알겠어? 2프라임이야. 네. 이게 뭔 뜻이야? 2프라임이 양수라는 얘기는 아래로 올로. 네. 위로 올로. 아래로 올로. 이해감? 네. 그러면은 이게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고 얘도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서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변곡점 두 마리. 좌표는 이제 이거를 x 값으로 써.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야지. y 값이니까 맞죠? 네. 계산은 굳이 안 할게요. 자, 오목과 볼록을 조사. 에이씨, 관심도 없는데. 자, 아무튼 미분 때릴게요. 한 번 더! 0 만드는 x! 됐죠? 네. 자, 1을 기점으로 여기는 0 정도 넣어보면 음수, 2 넣으면 양수. 어머!
중국점이네. 맞아요? 네. 오케이, 컴온. 자, 아, 오목과 볼로까지 조사하라고? 아, 정말 쉽지 않네요. 이거죠? 네. 이거 영대기 하는 거 찾아. 얘네 영대기 하는 거야? 이거 두 개지? 네. 조사할 거야. 그러면 0과 1과 2가 있죠? 자, 0과 2는 한 번 미분 때린 게 다 0이 하는 거고, 얘는 여기가 0 되게 하는 거지? 두 번 미분 때린 거. 이게 한 번 미분 때린 거고, 이게 두 번 미분 때린 거, 이제는. 알겠죠? 네. 하하. 후! 0과 2에 한 번 미분 때린 거 있죠? 네. 자, 여기다가 뭐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1 정도 넣어볼게요. 양수, 음수죠? 음수들. 맞아요? 1을 기점으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0 정도 넣어볼게요. 음수 양수 맞아? 그냥 아예 알려줄게. 아니 알려주지 마. 그러니까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음수지. 자, 이게 더함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위로 볼록이지? 어, 이게 지금 위로 볼록. 오케이? 얘는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오목. 이게 오목과 볼록이 진짜 웃긴 게 기준이 다 달라. 얘는 위로 볼록 아래로 오목. 아래로 볼록 위로 오목. 근데 그거를 또 뭐 그때그때 다른데 내 생각에는 저건 아래쪽이 기준이야. 이해했어? 아, 위로인가? 위로인가? 아니면 위로 기준하면 위로 볼록이고 위로 오목이야. 이해했어? 구간은 이제 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그 변곡점은 1을 대입하면 되죠? 네. 그래서 1 빼기 3 더하기 5가 되니까, 얘는 3이 된다. 1,3. 맞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미분 때려. 네. 엑스포넨스 x 플러스 x, 엑스포넨스 x. 묶어. 묶어야 돼, 무조건. 네. x 플러스 1로 묶을게. 한 번 더 미분. 미분하고 건들지 마시고 미분 해봤자 그냥 이거 또 묶어. 마이너스 2 맞죠? 네. 얘 무조건 양수? 네. 얘보다 작으면 음수. 양수. 얘는 위로 아래로. 끝. 마이를 넣으면 되죠. 아우 진짜 씨. 미친 거야? 아우 진짜 이게 변곡점이 되겠다. 자,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조사하는 것까지는 거의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는지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변곡점도 구할 거예요. 그럼 미분 두 번 하셔야 돼요. 하! 갑니다. 1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걸 fx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미분을 때려주는 게 인지상정. 자, x 세제곱 맞죠? 네. 그 다음에 12x 제곱 됐죠? 네. 자, 한 번 더. 자, 12x 제곱에다가 플러스 24x 맞죠? 네. 자, 끝난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네. 그 이유는 0이 되는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자, 얘는 뭐 4까지 해서 x 제곱 정도로 묶어주신다면 x 한 번에다가 플러스 3 정도 되겠죠?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에다가 x 한 번 정도 하면 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오목과 볼록을 이제 조사하라고 했죠? 네. 자, 그러면 보통 한 번 미분 때린 게 0이 되는 구간을 기준으로 만약에 f' 자체가 이렇게 되고 f' 자체가 이렇게 된다. f' 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음수다. 그럼 얘는 내려가는 녀석이고 양수다. 올라가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녀석 같은 거 있죠? 두 번 미분 때린 거 자체가 0보다 작거나 두 번 미분 때린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내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일 때 x제곱의 개수가 음수고 양수로 생각하나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구나 라고 보시고요 아래로 볼록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이 녀석은 두 번 미분 때린 게 음수면서 증가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 번 미분 때린 게 양수다. 이게 한 세트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면서 위로 볼록인 상태로 한 세트가 되는 거고 얘도 다 마찬가지로 세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변곡점은요 어찌 저찌 됐던 간에 여기 찾는 거죠. 변곡점은 아 여기 찾는 게 아니지. 변곡점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찾는 거야. 자 그럼 변곡점이라는 부분은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인데 얘도 사실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미분 때린 건 다 음수라서 이건 변곡점을 확인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면 요 녀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위로 볼록인 부분과 아래로 볼록인 부분을 찾는 거지. 그래서 두 번 미분 때린 게 자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음수인 거, 두 번 미분 때린 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인 거 사이에 값을 일단 찾아놓고 이해가시죠? 네. 그런 다음에 변곡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변곡점의 기본적인 성립 조건 첫 번째 뭐냐면 두 번 미분 때렸을 때 0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거 간단하게 개념 설명 드렸고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자, 두 번 미분 때린 게 0되게 하는 거 대놓고 보이죠? 네. 1번 x가 0일 때, 2번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변곡점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걸 가지고 좌우, 좌우가 이제 부호가 달라지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것까지 싹 다 한 다음에 얘는 0하고 지금 마이너스 3이거든요? 한번 표를 그려보고 판단을 해줄게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 마이너스 3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고요. 0도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런 다음에 한 번 미분 때린 거를 보통 먼저 쓰거든요. 한 번 미분 때렸을 때 0되게 하는 건 0과 마삼이죠. 네. 여기랑 여기를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 미분 때린 거가 0되게 하는 거는 마이랑 0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0으로 해주시고요. 맞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요. 한 번 미분 때린 놈에 0되게 하는 이런 구간을 기준으로 여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이런 걸 따져줘야 됩니다. 자 마삼하고 0 사이는 마이 정도 있으니까 대입을 한다 치면 얘는 다 플러스야. 건드지만 여기 양수죠? 네. 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원래 플러스라 쓰는데 쌤은 이렇게 씁니다. 자 마삼보다 마사 정도 넣으면은 여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음수 내려가죠? 네. 양수 양수니까 양수 올라가죠. 둘 다 올라갈 수도 있어.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진행할게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맞죠? 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0하고 요 사이 공간 마이너스 1이죠? 맞죠? 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기준으로 작은 거니까 마삼 정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자, 아래로 기울기가 내려가는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올라가고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면서 위로 볼록이지? 네.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서 위로 이렇게 되겠지 맞지? 맞죠? 네. 아 여기는 안 했구나. 자 0보다 크다 1 정도면 양수지? 맞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위로 가는 거지. 아래로 위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 네. 이렇게 그리는 거야. 결국에는 변곡점은 어디라고 보셔야 돼요? F2'이 0이 되는 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되니까 이 새끼들 다 변곡점이야. 이해했죠? 네. 자, 오목볼록은 그냥 뭐 얘네들로 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아래로 볼록. 맞습니까? 네. 여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구간은 지금 뭐라고 해줘야 돼요? 구간이 참 애매하죠? 그냥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무한대까지 이렇게 뭐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해는 가시죠? 네. 또 시작해. 자 이번은 삼각함수가 있어서 좀 하기 싫은 그런 느낌이죠? 뭐 오버하겠어. 이번에 한 번. 예. 크. 마이너스 하네. 야, 할 거 진짜 많긴 하겠다. 두 번. 진짜?
있어. 알겠죠? 자, 화이팅. 자, 얘 영대기 하는 거는 여기다 나 따로 적을게요. 네. sin x가 2분의 1 되게 하는 거거든? 네. 오랜만이죠. 0하고 2파이죠? 네. 자, 이렇게 그릴 건데 0은 포함이 아니고 2파이도 포함이 아니라서 이렇게 구멍 내주고요. 자, 2분의 1 되게 하는 거 이렇게 라인을 2분의 1 하시고 요 놈과 요 놈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내가 근데 되게 중요시 하는 게 뭔지 알아? 절대 절대 사인과 코사인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알았으니까 지우자 이러면 좆되는 거야. 알겠지? 뭔지 알지? 어, 이걸 가지고 위아래 양성수 판단을 해야 되거든.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어, 내가 학창 시절에 그랬다가 진짜 어대 뻔했어 진짜. 어, 미쳐! 왜 지웠어! 이렇게 내가 뒤돌리기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자, 얘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30도라서 6분의 파이 정도 해주시고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죠? 네. 6분의 5파이 정도 해주시고요. 건드지 마. 네. 자, 이번에는 요 놈도 그려볼게요. 맞죠? 코사인 그래프죠?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혓바닥 그려야 돼요. 혓바닥. 빼름. 됐죠? 네. 자, 얘는 0이지 뭐. 맞죠? 네. 그럼 얘네들 아닌가? 얘네. 얘네 맞죠? 네. 자, 이거는 당연히 뭐, 얘는 뭐, 2분의 파이 정도 되겠죠? 맞죠? 네. 그럼 여기는 이제 2파이에서 2분의 8 뺀 거니까, 아, 2분의 8이구나. 일반적인 건데. 됐죠? 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순서대로 적어주죠. 표를 그려야 되니까. 자, 6분의가 있기 때문에 6분의 3이죠? 이 안에 들어가겠네. 자, 6분의 9가 되니까 여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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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맞죠? 네. 자, 그럼 0도 적어줄까요? 포함이 아니겠지만 저희 포함이 아닌 건 이렇게 가로로 치거든요. 그리고 6분의 파이 좀 이쁘게 적는 거예요. 자, 얘는 2분의 1 파이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5 파이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파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첫 번째 라인에는요 fx가 되겠죠? 맞죠? 네. 천천히 한번 그려보자고. 표를 또 그린 거 연습을 또 해야 되니까. 됐지? 네. 아우, 이쁘네요. 아주 잘 그렸어요. 자, 그러면 F'이죠? 네. F' 같은 경우 0 되게 하는 건 요 새끼들이거든요. 빵! 빵! 됐죠? 자, 그 다음에 F'뜻불. 씨, 뜻불 하나로 먹고 싶네요. 저기 됐죠? 네. 자, 뜻불은요? 요 새끼 0. 그 다음에 요 새끼 0. 됐죠? 네. 아, 원래 중간에 칸도 더 있어야 되는데. 아유, 진짜, 씨. 뭐, 바둑판 같아. 이게 뭐야, 바둑판 아니야? 이렇게 됐죠? 네. 오! 복잡해. 자, 가겠습니다. 자, 원 프라임입니다, 원 프라임. 맞습니까? 네. 원 프라임은 어쨌든 사인이 중요한 거잖아. 네.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는 지금 그 사이 값은요, 한 1 정도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죠? 네. 이렇게 한 거. 자, 0하고 6분의 파이 사이도 우리가 채워주겠지? 여기는 뭐 채우면 안 되겠지만. 포함이 아니라서. 자, 0하고 6분의 차이. 2분의 1보다 좀 작지? 네. 그럼 뭐, 한 4분의 1 정도 넣을까? 작은 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양수죠? 네. 하시고. 대칭이니까. 맞죠? 네. 그러면 6분의 5보다 작은 거는 어쨌든 간에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 다 양수 아닌가? 마이너스니까. 됐어요? 네. 이해가시죠? 네. 자, 뜻불. 자, 뜻불은 밑으로 가야겠지? 네. 자, 2분의 1 기준으로 0도까지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여기 0보다 큰 양수죠? 네. 그럼 여기 음수잖아, 맞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죠? 네. 자, 여기 여기 사이는 음수죠? 음수, 음수, 양수죠? 양수, 양수, 양수. 그럼 여기 뭐겠어? 음수겠지. 됐죠? 네. 자, 그림을 밑에다가 간단히 그리면. 자,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런 것들을 표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네.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를 맞춰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자, 한 번 미분할 때 올라가, 증가돼. 증가되는데, 얘가 음수지? 아래로 블록이, 아니, 위로 블록이지? 네. 그러면 이게 여기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얘 이렇게 그려져요. 느껴져요? 네. 자, 얘는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위로 볼록이니까 이게 볼록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습니까? 네. 자, 내려가죠? 근데 양수위가 아래로 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 여기 변곡점이 생기겠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 증가하겠죠? 아래로 블록이죠? 이해갔어요? 네. 야, 증가하죠? 위로 블록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를 내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갔어요? 됐죠? 그럼 변곡점 좌표는 이제 변곡점은 요거 콤마 요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것도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자, 체크된 거는요. 설마 여기다 대입하진 않겠죠? 함수값이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서 구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계산은 굳이 안 할게요. 변곡점은요. 네. 그럼 위로 올 오목과 볼록을 설명하려면요. 아니 그냥 뭐 응? 뭐 뭐야? 어차피 여기 끝자락으로 계속 내려갈 거니까 맞죠?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는 위로 볼록 맞습니까? 네. 2분의 1은 파이하고 지금 2분의 3파이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맞죠? 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볼 필요 없잖아. 맞지? 네. 잘렸으니까. 이해갔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범위까지 설정하시면 되겠다. 자, 볼게요. 네. 자, 3번 풀 건데, 아, 하얗게. 맞네요. 맞죠? 네. 가보자. 사실은 원래 표까지 안 그려도 되긴 해. 왜냐면, 오목과 볼록이라는 개념은 한번 미분 때린 거에 대한 부분이고, 변곡점은 두번 미분 때린 게 중요한 거라서, 그것만 해도 상관없고. 근데 어쨌든 두번 나야 돼. 네. 표는 안 그려도 상관없어. 그래서 쌤은 그냥 이번엔 표를 안 그려볼게. 귀찮아, 사실 표 그리는 거. 자, 목셈인법이죠? 제곱을 하시고 뭐 아시겠지만 위에가 숫자면 네. 밑에 거 미분 때리고 마이너스만 곱해준다. 맞죠? 네. 굉장히 편해 보이겠지만 한 번 더 하면 또 그런 또 사단이 펼쳐지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여기서가 이제 좀 짜증나는 거죠. 맞죠? 네. 지랄만해. 미친 거지. 미친 거. 아유, 화이팅 한다. 화이팅이다. 자, 위에 거 미분 때리고 마이너스 2죠? 자, 밑에 거 미분 때리지 않았습니다. 맞죠? 무슨 웃음이 나지? 자, 마이너스 하시고 맞죠? 얘 미분 안 때려서 그냥 그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맞죠? 네. 밑에가 미분 때리면 2가 나가면서 맞죠? 네. 근데 합성이죠 또 심지어? 네. 또 2x를 하시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근데 한 번 정도는 약분은 되긴 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한 개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남아 주시고요. 이게 약분을 할 수가 있잖아, 맞지? 네. 하하. 그 얘기가 전개하면 8x 제곱이죠? 네. 얘까지 하면은 6x 제곱. 다른 데 양심은 있네. 네, 양심은 있어. 자, 얘 0 되게 하는 건 고작 하나. 0이죠? 네. 얘 0 되게 하는 것도 0. 0. 얘 개수 되기네, 문제가. 이해는 가시죠? 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0 되면 안 되거든? 네. 근데 다행히 0이 안 되네. 맞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맞지? 아, 그러면 이제 0이 문제네요. 뭐, 어쨌든 간에 0을 기준으로 만약에 1보다 큰 걸로 만약에 넣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무조건 양수니까 우리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양수를 넣으면은 음수가 되겠죠? 네. 자, 여기다가 음수 넣으면은 양수가 되겠죠? 뭐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뭐 뭐겠어요. 위로 볼록이네. 위로 볼록. 얘는 뭐 범위가 굳이 뭐 상관은 없잖아. 어떤 거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오목. 아니 오목. 아, 이게 좀 애매해. 위로 볼록. 그렇지? 위아래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이해는 가시죠? 네. 변곡점 갈게요. 자, 얘는 이걸 넣든 이걸 넣든 항상 양수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여기 변곡점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마찬가지로 뭐 미분을 때리든지 해야겠죠?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게 안 되는 x도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x 편안하게 모든 실수라 굳이 뭐 안 되는 거 없다. 그냥 간다. 미분 가겠습니다. 자, ln이 가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죠? 맞죠? 네. 아우, 정말 그지 같아. 그냥 뭐 하라느냐, 씨. 똑같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맞지? 네. 좀 길게 할게요, 혹시 몰라서.
자, 위에 위분 때리고 x제곱 플러스 예 됐죠? 마이너스 하시고 자, 미 2x죠? 하니까 4x제곱 됐죠? 그럼 조금 이제 또 정리가 또 가능해요. 사라지는 거 있지도 않네요. 정말 정말 아주 좀 나쁜 것들이네요. 자, 뭐 2 빼기 2x제곱 정도? 네. 오! 합차로 겁나가 봐야 되겠네. 1 플러스 x 1-x 약분도 전혀 안 돼. 맞지? 네, 좋습니다. 자, 얘 0 대기하는 거 0이죠? 네. 얘 0 대기하는 거 여기다 줄까? 마이라고? 네. 자, 이 녀석은 이제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볼 거고요. 자,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상황이라서 편하게 볼게요. 자,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 확정됐죠? 네. 보지 마세요. 그럼 얘가 중요한 거지? 네. 그러면 0 양수고 음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아 모든 실수 범위에서 아래로 불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네. 얘를 볼게요. 변곡점 찾는 거거든요. 자, 밑에는 무조건 양수니까 볼 필요 없고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 위에만 좀 신경 쓰자. 0 넣어볼까요? 사이까? 양수, 양수, 양수. 2 넣어볼까요? 양수, 음수, 양수니까 음수.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음수, 양수, 음수. 그러면 얘는 이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요소가 되고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 물론 마이너스 1을 뭐 fx라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서 좌표로 판단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자, 15번 문제는 그나마 좀 그나마라. 변곡점 좌표 알려줬으니까 얘가 뭔 뜻이냐면 두 번 미분 때려서 2를 넣으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x 저거 보이시죠? 네. 2, 5가 된다. 두 개씩이 나오니까 미지수 개잖아. 그냥 문제야. 그렇지. 그냥 그려가지고 푸는 거 아니면 할만하다고. 네. 미정계수 구하는 거는 쉬워요, 그나마. 자, 그러면 2를 넣으면 5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5는 2 넣으면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다. 자, 상수들 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네. 자, 계산한 결과 7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가 된다. 난 약분 아직 안 할 거야. 사실 약분을 안 할 수도 있어, 운이 좋으면. 물론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결국엔 두 번 미분 때려야 돼. 자, 3x제곱이죠? 마이너스 2ax죠? 플러스 b. 한 번 더! 이게 생각보다 아닌 게 다행이야. 그쵸. 자, 이제 2를 넣으면 빵! 맞죠? 네. 빵! a는 6,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네. 자, 6 넣으면 마이너스 2는 64, 24 플러스 2b가 되고 넘어가면 22죠? 네. 2b니까 b는 몇이야? 11. 그렇지. 자, 볼게요. fx 보이시죠? 네. 2에서 6대. 변곡점 x가 저거. 두 번에. 네. 두 번 미분이야, 두 번. 아, 그치. 또 어떻게 하래, 또. 이해하시고, 얘 아시죠? 네. 얘 마이너스가 붙죠? 네. 플러스 x 제곱분의 4.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2에서 극대라는 건 2 넣으면 0 단 떼는 얘기죠. 맞죠? 네. 여기다가 2를 넣으면 0 된다. 그러면 4a 플러스 b. 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죠? 네. 0 된다. 시크나 나왔고. 자, 얘는 이제 루트 2를 엿다가 넣으면 0 된다. 루트 2 넣으면 2분의 2니까 플러스 2죠? 네. 0. 그럼 얘 나왔죠? 누쳐? 네. 마사. 마요? 6, b. 오케이요. 그러면 5가 된다. 자, 다음. 아,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래요. 오케이? 네. F'2가 4라는 얘기 같은데? 맞죠? 네. 그런 거 같고. 1,2가 곡선의 변곡점이다? 그럼 하나 더. F1을 넣으면 2가 된다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F2' 한 다음에 1을 넣으면 0이라는 얘기지? 네. 야, 식 3개네? 그러니까 미주 3개지. 네. 아, 어쨌든 두 번 해야 돼. 네. 얘는 그나마 다항식이다, 다행이지. 이게 삼각함수는 끝장이에요. 나오긴 하겠죠, 그게. 됐죠? 네. 아우, 힘들어. 팔 아파 죽겠다. 자, 그냥 기본적으로 1 넣을 때 2 넣을까? 첫 번째, 1 넣어. 됐죠? 네.
자, 두 번째. 아, 이제 자가 왜 나와, 이제. 그지? 네. 자, 두 번째는 요 놈으로 갈게요. 네. 2를 넣어, 여기다가. 그러면 4, 3, 12, 2, 4B, C는 4. 세 번째. 두 번 미분 때린 걸 여기다 넣어. 네. 6A 플러스 2B는 빵. 뭔가 연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두 배 하면 얘야. 네. C는 4지. 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제 4를 넣으면은 마이지. 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죠? 네. 이거 2로 약분하게 되면은 3A 플러스 B는 0이죠? 네. 자, 빼세요. 밑에서 뺄게요. 네. A는? 네. 넣으면은? 됐죠? 네. 다 나왔어.